자, 본인 소개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디서 오신 누구세요? 네, 청주에서 왔습니다. 청주 무슨 동입니까? 북대이동이요. 아, 독대이동. 네. 독대이동에서 오신 분들이 오늘 많아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 현재 하시는 일은 무슨 일을 하세요? 회사 다닙니다. 직장, 무슨 직장 다녀? PCB 직장. 네? PCB 업체. PC. 야, 회사 얘기하면 안 된다고. 아, 쉽게 얘기하지 이렇게. 네, 아유, 심택에 심택분들 많이 오세요. 비밀이 네. 많은 사람이라. 뭐가 비밀이 많아요. 네, 심택 다니신 분들이 많이 와요. 네, 자, 같이 오신 분들 누구세요? 같이 오신 분들 누구세요? 아, 친구예요. 아, 다 친한 예, 친구분들이세요? 친한 친구예요. 예. 어, 그럼 같은 직장은 아니, 다를 거 아니에요? 틀려요. 아, 어떤 일 이렇게 모였어요? 고등학교 때 친구. 가장 행복했던 친구. 네, 그렇죠. 또 가장 많이 싸웠던 친구 누구 있어요? 싸웠던 많은 친구는 없어요? 다 싸웠죠. 다 많이 싸웠어요? 싸웠죠. 치고받고? 말로? 그렇죠. 말로만 싸웠어요. 말로만. 네. 네, 말로만. 네, 키가 상당히 커요. 예. 은근히 커요, 이분은. 머리도 커요. 키가 몇이신데요? 85요. 그렇게 안 보이는데 은근히 커요. 아, 진짜요? 은근히 커요. 아니, 평상시에는 뭐 한 70, 한7 정도? 뭐 이렇게 60, 65. 65. 나는 65로 보여요? 나를 뭘로 보니? 아, 진짜 미치겠네. 김치 닮았어요, 내가 지금? 아, 내가 요새 마르니까. 점점 말라가니까. 그죠? 코디가 멋있어. 예. 김씨 닮았대. 성이 전혀 다른데. 네. 전혀 이렇게 안 그랬었는데. 예. 자. 아, 괜찮아요? 네. 아, 코디 담당 우리 코디가 공. 예, 우리 아, 우리 공주님이 또. 예. 네. 옛날보다 멋있어졌다니까. 네. 아, 섹시가 다 아니까 알아서. 네. 아, 혼자 살 때하고 다르죠. 네. 자, 그러면 네. 불러줄 노래가 뭡니까? 더네임의 사랑은. 더네임의 사랑은 올해 서른이시잖아요. 예. 결혼은 유무. 무요. 무. 친구는 유. 여자 친구는 여자친구 있어요. 있어요. 몇 년 사귀었어요?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됐어요. 네. 결혼하실 거예요 그분하고? 아니요. 뭐야 그분? 뭐야 그냥 친구예요 그러면? 애인이 아니고? 네? 애인 없어요? 애인 없습니다. 네, 애인 없습니다. 네. 그 여자분이 만약에 이 방송을 나중에 유튜브로 보게 되면 감당할 수 있어요? 네. 정말요? 네, 감당할 수 있어요. 오. 이야, 자, 우리 이런 이런 남자분을, 예, 이런 남자분을 우리 여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아요? 이런 남자분 좋아요? 못된 남자, 못된 남자가 요새 대세라잖아 또. 예, 볼수록 못됐어요? 예, 볼수록 못됐대. 예. 본인은 어때요? 볼수록 어떨 것 같아요? 남들이 봤을 때. 볼수록 못났죠. 못났어요? 서른 살이래, 서른 살. 우리 서른 살, 네. 자. 불러줄 노래가 더네임의 사랑은. 네, 같이 한번 해봅시다. 1점만 해도 돼요? 아, 그러면 써야 돼요. 네. 써야 돼요? 아, 1점 하고 싶은데. 1점만 해도 될 것 같아요.
기다릴 수 있게 사랑해요 사랑할게요 다 준 마음을 저도 또 주고 싶은 평생 지켜줄 그대가 없어줄 좋은 사람 될게요 네티즌 분들이 정상적으로 채침을 하면 난리가 났어요. 뭐 그 태도 불안, 뭐 그다음에 마음가짐 불안, 뭐 다 안 좋다고 얘기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성을 다해서 여러 사람들 앞에 나왔을 때는 불러줘야 되거든요. 네. 근데 조금 네, 성의가 없다, 뭐 이런 소리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래도 노래는 잘하시는 거예요. 이 정도면 네, 여기 와서 이 정도면 잘하시는 거라고. 잘하시는데 조금 불안해요. 심택분 통과요. 그래도 통과드리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그들이 올라옵니다. 네. 네. 노래 잘 들었습니다. 네. 네.